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죠. 최근에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근육량이 감소할수록 많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가 단백질 섭취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단백질 섭취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감소증을 막아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황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황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황태가 가성비 좋은 음식인지 말씀드리고 또그 밖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 음식을 드시면 좋은지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성인이 하루 동안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그 용량, 단백질 1일 권장량,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 킬로그램당 약 0.8에서 1.2g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킬로그램당 1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체중이 60kg이라면, 그렇죠.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70kg이라면, 70g을 드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근감소증이 있거나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근육을 늘려야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2 내지 1.5g까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이 단백질 섭취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2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65세 이상에서 남성의 경우에 34.5%, 여성의 경우는 44.7%나 하루 권장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생활에서 단백질을 먹기가 어렵고요. 또이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경우에 이것을 세 번으로 나눠서 20g씩 각기마다 드시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들어와서 흡수할 수 있는 그 용량이 20에서 많아봤자 30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이 황태를 활용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단백질 음식 하면 뭐 계란, 뭐 닭고기, 닭가슴살, 또 그다음에 소고기, 뭐 돼지고기, 또 콩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요, 약 79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용량이 들어있죠. 이것은 소고기에 따지면 한 3배 정도의 용량이고요. 닭가슴살로 따지면 2.3배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황태는 조금만 먹어도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황태를 100g 먹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100g 먹는 것은 좀 쉽지만 그래도 소고기 100g 먹는 것보다 황태를 약 30g만 먹어도 그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중에 이 단백질 식사를 하더라도요, 뭐 계란이나 또는 뭐 고기를 드시더라도 중간중간에 황태채를 좀 함께 드셔주시면 훨씬 더 단백질을 좀더 쉽게 용량을 잘 맞춰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황태채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평상시에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육식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육식을 잘 못하는 경우에 사실 단백질 섭취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황태채를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황태에는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지방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장기 아동이라든가 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 또 평상시에 피곤하신 분들도 황태채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황태 속에는요, 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황태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근감소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음식, 최고의 가성비 음식 바로 황태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태 잘 활용하시고 또 근육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